최근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도내에선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3명이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57개 물류시설이 몰린 충북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. 정학순 기자입니다. 28일 0시 기준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69명입니다. 여기에 52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 설명회에 충북에 주소지를 둔 3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에 대전시가 도내 관할 보건소로 알려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세 사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57개 물류시설이 몰린 충북 지역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.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직원 간 거리 두기,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게 집단 감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도내 물류시설 역시 업무 특성상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. 쿠팡에 대한 그 우려가 있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그 물류 창고 혹은 택배 물류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하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.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. 택배 주문이 일상생활이 된 상황에서 배송된 물품에 바이러스가 묻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. 평소에 쿠팡 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 좀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좀 택배를 그 쿠팡보다는 다른 업체를 이용을 하거나 네, 그럴 것 택배 제품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솔직히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좀 많아요. 뭐그 사람들이 만져서 그 사람들을 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.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로 노출된 물류센터에서 전국적인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물류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초기 방역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. HCN 뉴스 정학순입니다.